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안무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래니.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죠? 새로운 앨범 Born to Be로 돌아온 ITZY, Born to Be. Let's get into it. 처음에 이렇게 꽃에서 피어난 듯한 표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랑 잘 맞는 느낌입니다. 다른 그룹들이랑 비교가 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KKK에서 기대치를 완전 낮춰놔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강한 음악으로 나온 거가 반갑습니다. 메가크루 느낌도 좋았던 것 같고요. 퍼포먼스적인 건 되게 좋아하시고요. 뭔가 좀 의아한 것은 JYP에서 나온 ITZY 음악에서 쇠 맛이 난다는 거. 지난번에는 좀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이 저는 이렇게 좋게 보지 못했는데 좀 파워풀한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ITZY가 예전에 되게 시원시원한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퍼포먼스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지금 이런 변화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무는 최영준 씨께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송하은이란 분이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선공개곡인데 이렇게 강한 노래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불맛이 나는 앨범이라고 해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JYP랑 SM이랑 YG랑 이제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노래 딱 들으면 아 이거 어디 회사다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죠 이제. 저는 옛날에 아 너무 JYP는 JYP 스타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더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아쉬운 거야. 규모가 꽤 크네요. 곡들을 사올 때 한 컴퍼니에서 사오는 경우를 많고 아니면 송캠프를 한다고 그러죠. 작곡가들이 오면 JYP에서 한 3, 4일 있다가 YG에서 3, 4일 있다가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럼 비슷한 스타일의 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인원으로 밀고 나가는 비디오도 오랜만이네요. 메가크루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게 연차가 되니까 확실히 너무 밝은 것만 하기도 애매하니까 아무래도 좀 센 음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SM 느낌 많이 난다. 그것도 4명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메가크루는 최영준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못했죠.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다인원이 주는 그런 웅장함과 묵직함이 있는데 되게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악이 좀 KDA 음악 같아요. 롤에서 이제 K-POP 그룹을 만들었었죠. 게임 음악 비슷한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저는 뒤랑 앞이랑 옷에 좀 컨트라스트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네. JYP에서 나왔는데 SMP의 느낌이 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짝 4인조로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음악도 좀 쇠맛이 나는 음악 비슷해서 앞으로의 이제 앨범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올 앨범에는 멤버들의 솔로곡들이 들어간다고 하고 비디오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해요. 한 8개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한 프로모션이 될 것 같고 JYP에서 이번에는 힘을 좀 제대로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CG클럽의 제이크 글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